오늘은 싱글벙글 탈덕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다들 여저교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탈덕수용소를 빼놓고 여저교를 논할 수는 없겠죠. 그녀는 88년생 아주머니의 나이로 어리고 예쁜 장원영 씨를 질투하는 여성이었고 별의 별소리를 해가며 장원영 씨 같은 예쁜 여자를 향한 공격을 해왔던 여성입니다. 재밌는 건 이번에 법원으로 출석하던 도중에 현실 레카 디스패치에서 탈덕수용소를 따라가며 영상과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. 투툼한 골격과 손에서 나오는 저 파괴적인 탱크 같은 달리기에 수많은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미식축구의 미래는 밝다고 평가를 내렸었죠. 아무튼 이번에 탈덕수용소의 실물이 현실레카 디스패치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FM하는 여성들의 반응이 진짜 너무 웃깁니다. 손도 그렇고 가발 쓴 것도 그렇고 키 160 후반의 남자인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탈덕수용소가 남자라는 놀라운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FM들. 왜 굳이 분홍색 옷을 입었을까 했는데 남자였구나. 탈덕수용소 여자라고 언플하더니 여자 까내리려고 남자가 여장한 것 같다. 남자가 가발 쓴 거 아니냐. 168 정도 되는 남자인 것 같은데 골격도 두툼하고 왜 남자인 것 같지? 긴 머리 가발과 분홍 셔츠 롱치마 존나 여저교 프레임 만들어내려는 남자가 조작하는 것 같아. 라는 식으로 탈덕수용소가 남자라고 주장하는 우리 트위터 FM들의 모습. 여기까지만 봐도 재밌지만 제가 더더욱 재밌는 걸 보여드리죠. 여성시대하는 FM들은 탈덕수용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탈덕수용소 때문에 통통하고 뚱뚱한 여자 혐오 심해질까 걱정이야. 내가 탈덕수용소 같은 통통뚱뚱 체형인데 벌써 남초에서 역시나 우람한 뒷모습. 역시나 뚱뚱녀의 열폭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짜증나. 여시에서도 트위터에서도 남자 아니냐고 체형으로 조롱하는데 장원영처럼 마른 것만 좋아하는 이 시대에서 또 통통뚱뚱녀 혐오 심해지겠네 싶어.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님. 이 여자는 두 번째 탈덕수용소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게 벌써부터 장원영 씨 이름을 들먹이며 마른 여자만 좋아하는 세상을 비꼬며 열등감을 느끼는 게 딱 탈덕수용소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? 그리고 수많은 FM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몸매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감정이입해서 공감된다고 말을 하는 중이죠. 마지막으로 여성시대 내부에서도 100kg 이상의 여시 회원들만 글을 쓸 수 있다는 이 게시판의 여론도 봐보겠습니다. 이 게시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진짜로 100kg 넘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고 여시들 나 4개월 헬스에서 110kg에서 100kg 이하로 내려갔어. 심각한 초고도 비만에서 그냥 초고도 비만 됐다니깐. 이라 말하며 본인 몸무게를 인증하는 곳이죠. 그리고 그곳에서 탈덕수용소 봤어. 나 탈덕수용소보다 더 뚱뚱한데 여시랑 트위터에서 탈덕수용소 뚱뚱하다 비웃어서 상처받았다. 탈덕수용소 사실 한남 아니냐고 저 장단지는 한남 장단지라고 비웃는데 난 저거보다 뚱뚱하거든. 나의 한남 마냥 바라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속상해서 눈물 질끔 나온다. 나도 탈덕수용소보다 거의 뭐 두 배는 뚱뚱한데 탈덕수용소만큼만 살 빠졌으면 소원이 없겠다. 라는 식으로 오히려 탈덕수용소의 몸을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 FM리스트 여러분들. 본인들이 앞장서서 탈덕수용소는 남자 몸매라고 비웃고 그 비웃음에 상처받아서 눈물 질끔 흘리는 FM리스트 여러분들. 이게 코미디가 아니면 뭐가 코미디일까요?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뚱뚱한 편에 속했던 여자였습니다. 부디 FM 여러분들도 살을 빼고 현실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? 현실은 생각보다 재밌고 즐거운 일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엽떡 커버허버 웅행웅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한국 여자 미식축구계의 미래는 밝다.